제가 지난번에 도미노 피자에서 블랙타이거 슈림프 피자를 시켰는데 거기에 블랙타이거 새우 대신에 킹프론 피자가 올라갔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본사에 신고를 하고 이제 어제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신입 직원이 토핑을 실수를 해서 올린 거고 절대적으로 뭐 고의로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그 블랙타이거 피자는 환불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미 먹은 지 한참 됐고 또 뭐 그런 걸 환불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괜찮다고 하고 대신에 나중에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게 될 때 연락을 주면은 이렇게 무료로 한 판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킹프론과 블랙타이거 새우 사진을 보내주셨던 알바생분이 계셨죠. 자신이 속해 있는 가맹점에서는 블랙타이거 새우와 킹프론 새우를 섞어서 이렇게 토핑을 해라 라고 점주님이 지시를 해서 섞어서 진짜 피자를 만들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확인해 본 결과 그 매장에서도 이제는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블랙타이거 새우만 토핑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가맹점에서 직영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제 블랙타이거 슈림프 피자에는 블랙타이거 새우만 잘 토핑을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날 이후에도 또 킹프론 새우를 블랙타이거 대신에 올려서 판매하는 곳에는 도미노 피자 홈페이지 신문고에다가 해당 매장과 사진을 첨부하면 아마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뭐야 이거? 잘리잖아. 아빠 하나 줄래? 그래서 안 돼. 엄마 만든 동그라미. 뭐야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뭐야? 석가타. 어디 가? 뭐야? 그냥 들어왔다 가는 거야? 알았어 잘 가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안심하고 피자 맛있게 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제 그 제 사촌동생이 그 제가 시켰던 그 도미노 피자 지점에서 블랙타이거 슈림프 피자를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정상적으로 블랙타이거 새우가 토핑이 돼서 배달이 왔었고요.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블랙타이거 새우가 아닌 킹프론 새우라고 알려주셨던 분 그리고 킹프론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가 어떻게 다른지 사진도 찍고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제가 대표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그래서 블랙타이거 새우를 주문을 했잖아요. 촬영을 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